대구에서 남유붕 씨가 보내셨습니다. 재형님, 그 말이 사실인가요? 동률 오빠가 메일을 보내면 항상 네 줄로 답장이 온다는 말이.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 줄은 넌 답장 길게 써서 보내 라고 했는데 전 그렇게 안 봤는데 예, 이게 사실인가요? 소리 대답해. 그 맨 처음에 네. 제가 그 한글 자판을 잘 못 외워요. 근데 그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예, 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그래서 네 줄을 썼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. 그러니까 잘 있니? 난 잘 있어. 답장 길게 써서 보내.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. 네. 그랬더니 그 동료군이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어요. 뭐라고요? 콩 남은 데 콩 나고 파심은 데 팥난다. 음반 제목이 희망입니다. 이유는요? 좀 앨범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네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. 네. 근데 구체적 뭐 사실 다른 데 가서는 이런저런 뭐 이유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. 뭐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희망. 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다들 이번 음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고 얼굴도 너무 예뻐졌다고 합니다. 네티즌들 사이에서.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이뻐?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라고 보내셨어요. 제가 알아요, 그거. 예, 예. 없어요, 없어요. 불쌍하죠. 그러게 말이에요. 저도 이게 생길 리가 없죠. 자, 그리고 여기에, 이거. 저도 이거 아까 사진 보면서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여쭤봐 주셨네요. 앨범 자켓을 보니까, 무슨 기의를 하십니까, 요즘? 왜 갑자기 기 수련복을 입고 양반다리가 있고 한 7부 바지를 입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이번 앨범에 좀 동양적인 스타일의 곡이 몇 곡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앨범도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,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자켓도 좀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네네. 그런 건데 많이들 우스워하시더라고요. 아니, 갑자기 저 모습을 딱 보니까 누군가가 막 생각이 났어요. 누구였어요? 많이 만나는 분들인데 혹시 길을 아십니까? 길 가다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같이 그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.